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굉장히 성경에서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단순히 이 부분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편, 예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쓰던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장차 올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 그때 사람들 앞에서 직접 읽으셨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직접 어디를 읽으셨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읽으셨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전생애 사역을 요약해주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것이 오늘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아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인생은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대한 그 문제의 본질을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어려움에 부딪히고 갈등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까닭입니다. 그 까닭은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대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질이 있으면 본질. 그 본질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체를 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내 인생의 주체를 나로 여기면 여러분 그동안에는 언제나 인생의 문제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는 언제나 나의 능력을 벗어나거든요. 내 능력보다 항상 커요. 내가 부딪히고 있는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은 언제나 나보다 강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면 그래서 내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투성이인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나요? 네.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은 내 인생의 주체를 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의 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이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새 역사의 시작은 주의 영이 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주체는 주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 주님의 영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난 달라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인생의 주체가 나일 때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때는 달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일 때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낙망합니다. 좌절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늘 원망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관점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은 내가 풀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능히 감당하실 것입니다. 아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아, 실패할 것 같다는 것이죠. 나를 보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지금 실패가 왔어요. 그러면 그건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 내 인생은 이제 예수님만 사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분명 하시는 일이 틀림없는데 실패가 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한 가지가 바뀌어야 해요.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따라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 아멘.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비록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에서 세상을 살리는 신앙으로. 아멘. 우리 신앙의 색깔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주체였을 때는요,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늘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내 인생 문제 해결에 있어요. 내 인생에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 늘 그런 겁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걸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 내가 주인된 신앙, 내가 주체가 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었을 때 나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늘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을 가지고 막 기도를 못하시는 분 계신데, 하세요. 할렐루야. 예,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의 주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세상을 살리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바뀝니다. 어떻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주의 영이 임하셔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내 결단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새로운 결심이 아니고 새로운 결단도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다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고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이 세 존재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구약적인 의미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예요. 왕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세요.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나를 위한 구원자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해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선지자이시죠. 참된 선지자.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지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비밀은 바로 복음의 소식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뜻을 들려주는 하늘의 메신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분이 메시아로서 또 한 가지 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 제사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셔서, 중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시는 일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 제사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2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우리를 가리킨다고요.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세 가지의 존재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는 존재예요. 즉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악한 마귀를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왕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죠? 복음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는가? 우린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계속 본문에서 이어져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61장 1절 말씀을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을 때 그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것. 즉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란 실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실은 우리 모든 인생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린 전부 다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그 존재 자체가 가난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영원하시고 풍성하십니다. 피조물은 한계적이에요. 그것이 가난함의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것은 곧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의 본질을 안다면 나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최고의 부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비록 부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가진 것조차도 그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꼭 기억하셔야 되죠.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제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해주셨죠.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게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아도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루 만에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있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은 청지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맡겨진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본질은 그래서 가난이에요. 가난. 그래서 내 마음에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갈망함이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요.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모아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갈망이 있어요. 아무리 권력을 쟁취하고 쟁취하고 쟁취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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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욕망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본질은 가난함인데 이 가난함을 부유하게 해줄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바깥에서 내 인생의 본질은 가난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난한 자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뭔가 소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뭔가 물질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다. 어째서 그럴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줘야지 어떻게 소식만 전해준다고 그의 인생이 바뀔까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것은 소식만 들려주어도 인생은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소식만 들려줘도 되는 것이죠? 그 까닭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내 인생,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가는 내 인생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영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영적 가난에서 나의 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과 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죄의 문제 해결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풍요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공급이 오기 시작하고 내 인생은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유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어디서 오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죄의 대가는 치루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곳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전쟁은 끝이 난 거예요.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되죠? 전쟁은 끝이 났고 이제 우리에게는 소식만 들려지면 되는 거죠. 소식만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끝이 났어요.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을, 우리 편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 한 시골 마을에 아직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지지가 않은 겁니다. 안 들려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지고 있는 줄 알고 이 적들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한 지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은 이미 끝이 났고 이미 적은 패배한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국지적으로 아주 어떤 한 지역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뭐냐면은 소식만 들려주면 돼요. 전쟁은 끝이 났다. 우리가 이긴 것으로 전쟁은 끝이 났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소식만 들려주면 돼요. 다시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어요. 전쟁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마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난 왜 아직 가난하죠? 그 까닭은 속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는 내게 말하거든요. 아직 안 끝났다고. 넌 아직 전쟁 중이라고. 넌 아직 패배했다고. 넌 아직도 망할 수가 있다고. 마귀는 아직도 능력이 있다고 나를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임에 넘어가면 내 인생은 아직도 전쟁 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소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소식만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는 말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는 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거죠. 한 개만 따라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이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여기서 이 마음이란 그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요, 심장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해요. 단순한 진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심장이 상하는 거죠. 근데 이 상했다라는 표현도 단순히 조금 상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이 표현이 어떻게 상하는 거냐면 마치 그릇을 땅에 던져서 깨어지는, 그릇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상한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상한 마음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주었다고요? 감싸 주었다. 이거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오는데 내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셔서 싸매어 주셔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깨어지신 분이 계신가요? 내 마음이 왜 깨지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지더라고요. 죄악 때문에.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죄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그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것 같아요. 컴퓨터에 바이러스, 악성 코드가 들어오고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컴퓨터가 깨어지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본래 죄를 짓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나를 지으셨습니다. 난 본래 죄하고 맞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 안에 마치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죄가 들어와요. 내 마음이 깨어져요. 나의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언제 또 깨어질까요? 내 마음이 깨어질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만날 때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계란이 바위에 깔리면서 깨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이죠.
그때 내 이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치유받는가?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치유해 주시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죠. 진짜 치유와 회복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과 그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참된 위로예요. 그분은 내가 경험한 걸 다 경험하셨거든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위로는 진짜 위로입니다. 그분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고통을 내 대신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인생에 한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의 인생에 그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 뭐 많이 있는데 20대 한 토막, 20대 그때 참 인생이 참 어려웠어요. 20대 뭐 더 어려웠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뭐 세상 고민을 제가 다 하고 살았었던 때가 있어요. 참 어려웠던 때. 뭐 20대도 어려워. 하여튼 뭐 가만히 생각하면 안 어려웠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러시죠?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을 보니까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원망함이 있었어요. 약간이 아니죠. 많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지으셨는가? 왜 나는 이렇게 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26살 바로 여름에 그 경배와 찬양 수련회에 가가지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뭐를 했었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기도도 많이 안 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어떤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매일 이곳에 왔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요. 온누리교회 본당 여기. 대학교 4학년 때 1998년 여름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을에 제가 매일매일 수업 끝나면 월화수목금토주 매일 왔어요. 뭐 알다시피 우리 온누리교회는 매일 저녁 집회가 있잖아요. 월요일에 와서 집회 참석하고 화요일에 와서 집회 참석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참석한 집회가 화요성령 집회 같은 네, 그렇겠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매일 왔으니까 수요일에는 또 수요예배 목요일에는 목요경배였잖아요. 뭐 계속해서 왔다는 거죠. 와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하고 여기 끝나고 나면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제가 어디서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칸 정도. 근데 예, 그게 1998년의 일이에요. 참 격세지감이죠. 참 놀라워요.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고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때는 본당을 24시간 오픈이었어요. 온누리 교회가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자고 막 여기서 잤어요. 여기 어디서 잤냐면 저쪽 날개 저쪽 저기서 의자 6개를 3개 놓고 나머지 3개는 돌려서 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서 그냥은 안 누워져요. 그게 그래서 자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이 의자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록불록해요. 장의자하고 달라요. 뭐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고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고 막 이랬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가을을 그런 식으로 보냈었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기도할 때, 바로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내용은 이런 걸, 하나님, 제 인생이 진짜 정말 어려웠는데, 제가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뭐 그런 정말 원망 어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냥 두셨나요? 막 이런 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 날 버렸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 아 주님 거기 계셨군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과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이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거기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옆에서 함께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해가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치유자가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주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나와 함께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를지라도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치유자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또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아멘. 이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말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본질이에요. 내 인생의 본질은 포로된 인생입니다. 마귀의 포로, 죄악의 포로예요. 포로는 뭔가요? 포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포로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착각이죠. 포로가 감옥 안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한들, 포로들 중에 리더겠죠. 역시 포로예요. 예, 포로가 감옥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거기서 뭐 100m 달리기를 한들, 거기는 여전히 감옥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리석은 포로가 있어요. 어리석은 포로는 어느덧 감옥 안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감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감옥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금 주님을 모르는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은 모두 다 마귀의 포로, 죄악의 포로 상태이거든요. 자유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죄인의 상태는 자유의 상태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죄를 지을 자유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죄인의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부자유 상태.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어요. 행하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죄악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자유는 예수 바깥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이 포로 해방의 소식이에요. 포로 해방. 포로되었던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주세요. 어떻게 해방시켜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기만 하면 돼요. 포로된 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몸값은 치루어졌고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는 깨어지고 난 더 이상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포로 해방이에요.
진짜 자유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자유는 죄 지을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죄를 거절할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자유롭게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함은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 우리 인생의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잘 안 돼요. 왠지 아시겠어요?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풀려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죄악의 습관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왠지 아시겠어요? 포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려나야 한다니까요. 풀려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풀려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해방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 인생에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즉 갇힌 자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 갇혔다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갇혀있다. 이것은 포로된 거랑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바깥에 있는 인생,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 상태는 어떤 영역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것을 못 벗어나요.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생을 어떤 영역 안에 가두어 두고요, 그 영역으로부터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갇힌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가슴에 손으로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를 막느냐 하면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을 막아요. 가두는 겁니다. 가두어둬요. 어떤 형태로 가두냐면은 나는 안 돼. 난 실패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난 안 될 거야. 해봤자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가두어둡니다. 갇힌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한계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던 나의 인생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내 인생을 허송세월 시키는 거예요. 허송세월이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사람. 한 달란트 받았던 인생. 그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실패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려요.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는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난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시간은 갔지만 그 시간은 안 간 거나 똑같아요. 1년을 살았지만 10년을 살았지만 그 10년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가능성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멈추어 있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인생을 땅에 묻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실패하는 것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실패하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한 분이 아멘 하시는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할지라도 도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실패를 해보면 내가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그 길을 가지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마귀는 내 인생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홀로는 여기서 못 풀려납니다. 안 풀려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면 항상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시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묶어두어요. 가두어둔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모세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아,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아, 옛날이 좋았는데. 아,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거든. 빨리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실 미래가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당신을 과거에 가두고 당신의 한계 속에 가두어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풀려나는 방법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풀려나는지 아시겠어요? 마귀가 내 인생을 묶어둘 때 풀려나는 방법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풀려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오기 시작해요. 왠지 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마귀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더 강한 분이 오시면 악한 마귀가 쫓겨나갈 것입니다.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그 마귀는 내 인생을 가두어 두지만 더 강한 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다르세요. 그분은 내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달려가거라, 뛰어가거라. 할렐루야. 너의 인생을 묻어두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아멘. 왜 인생을 그냥 보냅니까? 네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어 있지 마세요. 정말 정말 할 게 없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실패가 될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실패를 그냥 실패로 놓아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고 해서 주인이 좋아하시나요? 아니에요. 주인은 그 한 달란트 손해보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맡겨주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아멘. 2절 말씀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은 뭐죠? 구약 성경에서의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인데 이 50년마다 한 번씩 올 때 이때 모든 노예가 해방이 돼요.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땅들이 주인에게로 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희년이라고 불러요. 자유의 해, 은혜의 해, 해방의 해입니다. 그 희년은요.
단순히 어떤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안에서 이 희년은 영원한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50년 만에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노예였던 우리는 해방이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희년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두 번째, 보복의 날이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은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대진 화관을 씌워주고, 자, 이 위치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데서나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눈물은 아무데서나 흘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 밤이 바로 그 밤이에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갈 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여기서 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죠. 굉장히 깊은 슬픔, 굉장히 깊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머리에 죄를 뿌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건 깊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깊은 슬픔과 아주 고통의 표현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뭐를 해주신다고요? 화관을 씌워주신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죄는 내가 뿌리는 것이고요, 화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요, 항상 죄 뿌리는 것 뿐이에요. 항상 죄를 뿌려, 죄를. 네. 딴 걸 좀 뿌려보고 싶은데, 하다 하면 죄예요. 팍, 죄를 뿌려. 네. 내가 한번 화관 써보고 싶은데, 나한테는 화관이 없어요. 네. 여러분, 화관은 내가 스스로 쓰는 게 아니에요. 화관은 주님이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님께 머리를 들이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뿌리지 않으세요. 죄는 이미 충분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화관의 의미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 한자로 생각하면 이게 꽃 추르된 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것은 존귀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예,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제사장이 관을 쓰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쓰는 관, 그런 관을 관에 쓰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존귀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인생은 비천하고 슬픔에 가득한 인생, 화관을 쓴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가치했다고 여겼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내 인생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존귀함은 하나님 만나야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 바로 나의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또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슬픔 대신 기쁨에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내 인생에는 항상 슬픔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쁨에 기름을 발라주신대요. 여기서 우리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발견합니다.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기쁨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내 안에서는 슬픔만이 솟아날 뿐이에요. 기쁨의 기름이 하나님이 발라주셨을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옵니다.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서 오지 않아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 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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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혀주셨다. 이것은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통곡은 나를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 통곡이 나오죠. 네. 네. 정말 내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 내 인생의 이 죄인된 본질을 안다면 통곡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통곡하며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통곡이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찬양이 없는지 아시겠죠? 항상 나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찬양의 옷이 입혀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주시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뭐라고요? 정의의 상수리나무로 심으신 그러한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나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아멘. 우리는 심겨진 나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심겨졌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심겨졌다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린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심겨진 존재예요. 나를 심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저희 집 베란다에는 조그마한 화초들이 있습니다. 뭐 별 화초는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 아들이 뭐 학교에서 가져온 뭐 강낭콩 심어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거. 뭐 하여튼 이름 모를 제가 워낙 이름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런 화분이 몇 개 있는데 물을 줘야 삽니다. 물을 줍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어제 알았어요. 우리 아내가 물을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쟤네가 사는구나. 난 어떻게 사나 했어요. 저는 물을 안 주거든요. 우리 아내가 주더라고요. 여러분, 물을 주기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심겨진 것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시고 키워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어떻게 키우실까요? 영적인 거목으로 키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목일이 될 것입니다.
이 거목은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쉬어가게 하려고 세상을 살리고 먹이고 세상의 안식처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거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 자신을 주 앞에 한번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나이다.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로된 인생들이 있다면 자유를 주시옵소서. 갇힌 자에게 하나님 해방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통곡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는 슬픔 가득한 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일어나서도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복도로도 나오시고 앞으로도 나오시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세요. 멈추어 있지는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는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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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기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주님 얼굴로 높이 받으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에 주리고 복이 마르리니 내 잔이 채워 주소서. 예. 이에 주리고 복이 마르리니 주 앞에서 눈물로 나가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자리 채워 주소서. 예. 위에 주시고 먹이만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먹이만을 내 자리 채워 주소서. 아버지 주이고 보기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서서 위에 주이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만을 이리 성경의 기름 부르소서. 의의 주님도 여기만을 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에 주고 보기만이니 내 자리 채워 아버지 주소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니 아멘. 예, 주고 보기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